예,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요약집 강의입니다. 자, 세법은 기본서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10개 맞으면 되죠? 10개. 그래도 찍어서 한두 개 맞히면 고득점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요약집 위주로 공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기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론 파트, 전체 내용, 어렵습니다. 전체 내용,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414쪽. 자, 조세의 정의. 자, 조세의 정의는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뭐다? 법률이 정한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죠.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로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 경제적 부담을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걷어가면 뭐라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지방세. 그래서 국가 지자체를 뭐라 그런다? 과세권자 또는 과세주체. 자, 그다음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래서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보통세, 특정 목적에 충당할 거는 뭐다? 특정 목적은 목적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과세 요건. 자,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 우리가 강론 파트에서 네 가지를 배우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 가지가 결정되면은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자, 그다음 양과로 위반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 납부 방법. 그래서 조세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를 인정하고 있다? 물납, 분할 납부. 그래서 세목별로 나왔죠. 취득농민으로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다할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도 올해 개정됐죠? 그래서 분납만 가능하다. 종부세, 양도세도 분할 납부만 가능하고 물납은 할수 없다. 자, 그래서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250, 250, 1000 초과. 분납 기간은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양도세는 2개월. 그리고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천초과, 물천지, 재산세. 그리고 부동산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 자기 지역 것만 받아준다고요. 관할 구역 안, 밖에 있는 거는 안 받아준다. 자, 이렇게 해서 흐름을 잡고요. 중요하죠? 자, 오른쪽 대표예제.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문제만 잘 풀더라도 60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안 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대표예제. 자,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다 가능한 것, 요건이 충족됐다 가정하고 기억은 뭐다? 종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물납은 안 된다. 종부세도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물납은 안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다 불가능하다. 나왔네. 재산세 또는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라 그랬죠? 5. 자, 소방분 개정된 거예요. 올해부터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물납은 안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02번으로 들어가죠. 넘겨서.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조세의 원인불 분류. 자, 과세권자에 따라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가면 지방세라 그러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대부분 세무소와 관련 있는 거는 국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있는 거는 지방세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지지지 자오관 지자로 시작하면 잘 모르더라도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뭐다? 과세권자가 다르죠? 그래서 소재지 과세권자가 걷어가는데 자 특광도 줄여서 뭐다? 도세 구체적으로 특광도세 힘이 센 자 많이 나오는 세금 취득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특광도세다. 그리고 권한이 적은 자 시군구세는 재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세 개는 기본이에요. 취득세는 특광도세 줄여서 도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줄여서 구세 자 그 다음 이제 뭐다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그러나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특광 또는 시군세 그래서 주민이 소득이 있다 지방 소비세는 특광도세입니다. 지방소비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 그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걷어가죠.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준다. 그다 지방 소비세는 특광도세 등. 자, 그 다음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이런 거는 특광시군세라고 얘기하고 모든 자치시와 모든 자치도는 지방세의 주인이다. 그리고 수입하는 용도에 따라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면 보통세, 특정한 목적, 게다가 목적세는 토탈 다섯 개가 있죠. 국가에서 가는 목적세, 농, 교교, 교교농. 그 다음 지방세는 지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농특세는 국세, 앤드 목적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앤드 목적세. 근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가 출제가 소방분만 나오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데 불날 때 불 끄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뭐다? 지방세이면서 뭐라 그래요? 목적세.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자, 과세표준에 따라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양으로 표시하면 종량세라 그러죠?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종량세는 딱 하나, 등록면허세는 가액으로도 표시하고 건수로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가 답이고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세율. 자, 세율은 정률세, 비례세율, 누진세율, 정액세율이 있죠. 그래서 표시 방법에 따라 천분비, 백분비로 표시되는 세율을 정률세. 그 다음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세율을 정액세. 그리고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비례세. 변화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누진세, 누진세율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자, 세금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는 비례세율만 씁니다. 물세니까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을 씁니다. 정액세율이 얼마예요? 6,000원.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그 다음 재산세는 세율구조가 비누, 종부세도 세율구조가 비누, 양도세도 세율구조가 비누, 비례세율. 물건의 종류에 따라 누진세율을 함께 쓴다.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세율구조가 비누. 그러나 취등록면허세는 뭐다? 누진세율을 안 씁니다. 원칙이 비례세율.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 등을 할 때는 건당 6,000원 정액세율. 대표예제. 특별시 세목이 아닌 거는. 자, 주민세는 뭐다? 주민세는 양다리 걸쳐 있다 그랬어요. 주민세와 지방 소득세는 양다리. 특광시군세.
특광시군세, 그러니까 특별시세에 들어가네요. 그럼 취득세는 뭐다? 특광도세, 특별시세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죠. 특광도세, 특별시세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 그래서 3번, 4번, 2, 3, 4는 뭐다? 특광도세. 그러니까 광역시세에, 특별시세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광역시세가 아니죠? 특별시세가 아니죠? 그럼 정답은 5번. 그래서 항상 세 가지만 알면 답이 보여.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요렇게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독립된 세원의 보유에 따라 부가세와 독립세로 구분한다. 자, 이거는 별 딱 붙여야 돼요. 단독 문제 물어볼 수 있다. 자,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을 독립세, 본세.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여기에서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본세 따라다니는 세금, 즉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네요. 자, 취득세는 둘 다 따라붙죠? 자,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 2%에 12부터 10. 그러나 농특세를 감면받으면 20%가 또 붙습니다. 2%에 10, 납부세에게. 그러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럼 20%를 다시 계산합니다. 농특세. 자,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죠? 그럼 위에서 2%를 적용했으니까, 옛날에 등록세니까 2%를 뺀 녀석에 20%죠? 그러나 유상거래 주택은 2% 못 빼는 것도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 유상거래 주택의 해당 세율의 50%. 예를 들어서 주택이 6억까지는 취득세 세율이 1%죠? 여기에다 50%. 그러면 0.5%죠? 여기에다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2%를 뺀 녀석에 20%가 지방교육세인데, 유상거래 주택의 주택은 1%를 못 빼잖아요. 이런 거는 6억까지는 1%, 6억 초과는 1에서 3%, 이렇게 가죠. 9억 초과는 3%. 이거는 과거하고 관련이 없다. 취득세율의 50%를 빼는 게 아니라 곱한, 그러면 0.5가 이렇게 나오죠. 본세가 여기에 20%가 붙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납부세에게 20% 붙어요. 자, 그 다음 농특세는 납부세에게 아니라 감면세에게. 자, 이렇게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요.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어. 납부세에게 20%.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요. 납부세, 감면세 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양도세는 납부세에게 남부터 감면세에게 20%. 그럼 양도세는 납부세에게 별도로 10%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거죠. 양도세의 10%. 이거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럼 부가세, 납부세에게는 없다. 감면세에게.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6번도 필수죠. 활동, 취득활동, 보유활동, 양도활동. 자, 농어촌특별세는 다 붙어요. 암기하면 안 돼요. 위에 얘가 나왔잖아요. 부가세, 농특세는 취득세에 붙고, 농특세는 등록면허세에 붙으니까 취득관련, 농특세는 종부세에 붙으니까 보유 관련, 농특세는 양도세에 따라가니까 양도 관련, 다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랑 취득 보유만, 취득세에 따라 붙고 재산세에 따라 붙으니까 양도와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자, 보유양도입니다. 왜? 임대합니다. 자, 임대사업하면 사업자죠? 보유.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내고 반드시 별도로 10% 지방소득세. 그 사업자가 처분하면 뭐다? 사업자가 처분하면 그냥 종합소득세. 여기에 10% 항상 지방소득세. 그래서 소득은 언제 생긴다? 임대 중에, 처분 중에, 보유 양도. 취득과는 관련이 없네요. 그리고 상식, 취득농료세는 오로지 취득 관련. 재산세, 종부세, 소방부는 오로지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관련. 단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소유권, 소유권, 사고 팔 때 소유권이에요. 보유는 관련이 없다. 소유권이 아니므로. 그래서 사고 팔고 인지세, 취득 띄고 양도.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대표 예제. 자, 뭐를 물어본다? 보유 단계 박스.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다. 오, 보유.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취득, 보유. 보유, 오. 자, 개인 지방소득세죠? 임대할 때 종합소득세의 10%. 처분할 때 종합소득세의 10%. 보유 양도. 보유랑 관련이 있네요. 오. 자, 소방부는 오로지 뭐다? 보유.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개 다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조세 용어 정리. 납세자.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를 헷갈리면 안 돼요. 납세자는 전부 포함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합니다.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 속에는 뭐다?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이것만 알면 끝내잖아요. 자,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가 뭐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동등한 관계입니다. 함께 책임을 지는 자.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더라도 부족하죠? 그럴 때는 대신하여,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제2차. 그리고 납세 보증인은 뭐다? 납부를 보증한 자. 그래서 이게 납세무자 네 가지가 있어요. 즉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 징수무자는 뭘로 나눠? 특별징수와 지방세 용어죠. 원천징수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우리 월급날 급여 받죠? 급여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소득세를 떼고 주잖아,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그럼 소득세를 이렇게 떼요.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장소에서 뭐를 한다?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득세의 10%를 또 뭘로 떼요? 지방소득세. 10%를 이거를 지방세니까 뭐 한다 그래요? 특별징수. 그래서 이 세금은 뭐다? 내가 부담은 하지만 납부는 누가 해주는 거야? 회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징수편의가 있는 자, 회사. 하여금 과세권자를 대신하여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지는 자.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입니다. 그래서 결론, 납세자는 납세무자와 징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납세무자 속에는 뭐다? 징수무자를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420페이지.
자,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쭉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쭉 다섯 개 언제나 출제되는 거. 신고 납부 기한 쭉 한번 자 취득세만 한번 해보자고요. 취득세는 60일, 상속이익은 6개월, 9개월 말일부터. 그러나 등기 등록 시에는 뭐다? 접수하는 날까지. 그러나 과세 물건이 추가 징수할 때는 또 납부해야죠.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한다고요. 추가세액을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전까지. 이렇게 해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야? 읽어보되 출제 가능성은 면세점. 별 하나 딱 붙이고요. 자, 취득세는 면세점. 얼마 이하? 가액이 50만 원 이하. 세액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330 이하. 참고, 취득세 50만 원 이하 가액. 자, 그 다음 오른쪽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세를 쓰는 거죠. 2천 원 미만. 지방소득세도 2천 원 미만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강제집행비용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연체이자를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 다음 징수금은 세 가지다. 그러나 순서를 물어볼 때는 체납처분비가 1순위, 그 다음 지방세가 2순위, 3순위는 연체이자, 가산금, 그 다음 체납이 뭐다? 납세자가 납부할 조세를 국세,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납부하지 아니한 것, 즉 세금 납부를 연체한 거죠. 그럼 연체하면 이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압류가 들어가서 그 물건을 보관하고 운반하고 매각에 드는 모든 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자, 그 다음 4번은 조세의 부가징수. 그래서 조세를 부가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죠. 그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근데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이 부가세는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확정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가치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의 지방교육세는 가치 신고 납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죠.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통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정부부가 보통징수가 뭐다? 고지납부. 세무 공무원이 세액과 세액을 산출하여 고지서를 납세무자에게 발급하는 거 고지납부. 그럼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어요. 연체이자 금리. 지방세만 씁니다. 가산금은 3% 붙잖아요. 그러나 국세에서는 용어가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가산금은 뒤에서 배워요. 그 재산세,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죠. 이럴 때는 함께 보통징수. 자, 소방분 지역자본세를 써도 오로지 뭐다? 보통징수, 병기고지하는 세금이죠.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신고는 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단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예요. 자, 넘어가. 그래서 결론,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해서 보통 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연체하면 가산금, 그러나 지방세에서는 보다 납부지 연 가산세. 뜻은 같은데 용어는 다릅니다. 자, 422쪽. 자, 지방세로서 보통 징수 방법만. 그럼 땅 뭐가 있어요? 지방세니까 재산세죠. 그러니까 답이 뭐다? 5번. 자,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죠. 그래도 취득세랑 함께 납부할 때는 신고납부. 재산세랑 함께 납부할 때는 보통징수. 본세에 따라 부가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결정,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신고납부. 지방세, 보통징수 방법만. 재산세 또는 뭐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재산세라고 그랬어요. 5번. 자, 그 다음 가산세, 가산금 별 딱 붙여야 돼요. 가산세, 가산금 헷갈리지 말자. 자, 가산세는 언제 붙여? 자, 가산세는 항상 언제 붙는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를 하라 그랬는데 이행을 안 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세금을 늘리죠? 그 얘기잖아요. 불리행. 그럼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산출세에게 가산한다. 자, 그 다음 뭐다? 고지납부잖아. 보통징수. 정부부가 연체하죠?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뭐가 붙어? 가산금 3%.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 다만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만 쓰는 거죠. 가산세를 따로 계산하고 가산금은 연체할 때만 붙기 때문에 가산세 계산할 때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아요. 왜? 연체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징수 방법. 그래서 가산세는 뭐다? 산출세액, 세금이 늘어나는 거다. 세목. 취득세의 가산세는 취득세가 되고 등록면허세의 가산세는 양도세가 되고 등록면허세의 가산세는 등록면허세가 되고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는 양도소득세가 되고 늘어나는 거. 세목. 그 다음 2번.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럼 국세를 감면하는 거죠. 그러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본세를 감면하는 거지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자, 신고납부. 신고납부를 불이행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가지로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신고는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붙습니다.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단 사기 부정은 40%.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납부도 안 합니다. 납부도 안 해. 그럼 이거는 하루하루 붙어요. 일별 가산세입니다. 지연일수. 15일을 연체하면 15일부터. 그래서 하루에 몇 프로? 0.022. 10만원당 22. 이거 개정됐어요. 10만원당 22.
수정하라고요. 지방세. 자, 지방세도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25가 아니라 22. 국세랑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국세는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22, 0.02%. 국세, 지방세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22, 국세도 22 다 개정된 거죠? 동일하게 맞췄다고요. 자, 이게 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반드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고지납부죠? 자, 뭐라고 합니까? 보통징수.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했죠?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어요. 그래서 고지납부가 뭐다 이제? 고지 후.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그럼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 깔고 가. 그다음 가산금. 금리가 붙어요. 금리. 지방세는 3%.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산금 3% 붙어요. 3%. 자, 잘 들어요. 여기서 그럼 3% 무조건 붙어. 근데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언젠가는 납부할 때는 이제 이 중간에 뭐가 붙겠죠? 가산금을 다시 가산합니다.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중가산금. 월별 월할 계산합니다. 한 달에 0.75% 중치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뭐다? 중가산금. 그러나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체납된 조세가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은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가산금.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 무조건 붙습니다. 그 다음 납부할 때까지는 0.75씩 1개월. 중과상금을 적용하되 60월까지만 초과를 못한다.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국세. 자, 국세는 가산금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역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 깔고 가죠? 그럼 언젠가는 납부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납부하면 여기 뭐가 붙어야 되겠죠? 여기 뭐가 붙어? 가산세가 또 붙어. 그럼 국세는 일별. 1일 따져 1일 0.022. 하루하루부터 일별이니까 5년간 붙습니다. 단 이번에 개정된 거 5년간 붙되 체납된 세액이 얼마?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위에는 가산금은 30, 일별 가산세는 150만 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법. 그다음 1번 3%는 무조건 붙어요. 납부할 때까지 매일 매 1일 경과시마다 0.22. 5년까지만 적용하되 얼마는 적용하지 않는다? 150.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리를 또 한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 무조건 붙는다. 꾸준히 하면 무조건 붙는다. 하루 인강 듣고 이틀 쉬고
그 다음 3일 만에 인강 듣고 4일 만에 친구 만나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한 마음으로 커리큘럼에 따라 끝까지 가는 자는 무조건 합격한다. 의지력이 중요하죠. 고로 공인중개사는 아무나 될 수 없다. 노력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 목표가 확실한 자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24조. 자, 가산세 감면. 자, 가산세 감면. 기한호 신고가 있어요. 자, 기한호 신고. 가산세 감면이 있다. 그럼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무신고에서. 무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붙죠? 그럼 이해를 어떻게 하라? 기한 지나서 뭐 하라? 신고만 하라. 신고만 하라. 납부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기한 후 신고만 하라. 동시에 납부한다. 틀려요. 신고만 해더라도 깎아줘. 자,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기한 후 신고.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무신고하면 가산세 20%가 붙어요. 60일 지나서 기한 후 신고하되 개월수에 따라 달라요. 1개월 이내하면 50% 깎아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하면 30% 깎아줘. 6개월 이내하면 20%. 율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가운데 뭐가 있어? 기한 후 신고 및 수정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틀려요. 자, 이번에는 수정신고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수정신고는 뭐다? 신고 기한 이내에 뭐를 냈어? 적게 신고했어. 과소신고. 그럼 적게 신고하니까 수정내서 제대로 신고하라. 올바르게 수정신고하라. 그래서 수정신고는 감면율이 6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이미 10% 붙어 있죠. 이거를 6가지로 나누어서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1개월 이내하면 90, 기한 후 신고는 50.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3개월 이내하면 기한 후 신고는 30, 수정 신고는 75, 6개월 이내하면 20, 수정 신고는 50. 수정에서 신고하니까 감면율이 높죠? 그 30도 있고, 20도 있고, 10도 있다. 자, 그럼 결국 기한 후 신고는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6개월 이내야 합니다. 6개월. 기한 후 신고는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하되 2년 이내야 하는 게 기한 수정 신고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가산세 과소 여부. 자, 정리 들어가요. 신고불 사기 부정은 40. 국제 거래에서 사기 부정은 60까지 올라가고 참고.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이게 기본이죠. 그러나 종합 부동산세는 뭐다? 무신고가 없어요. 아,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무신고 없다. 그러나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죠. 그럼 본세와 함께 납부를 안 하면 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어요. 안 붙는다고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본세만 붙는다. 부가세는 신고불이 안 붙어요. 근데 뭐는 붙어? 납부 지연 가산세는 붙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나왔다. 자, 이것도 다 수정해야 돼요. 늦게 개정됐어요. 다 똑같이 됐다. 1일 10만 원당 22. 0.022.
수정해야 돼요. 개정 똑같이.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다 붙어요.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됐잖아요. 뭔 뜻이다? 그러면 20% 10% 붙었죠? 그럼 양도세는 특이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라. 그 다음 무신고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과소신고는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양도세만 쓰는 용어예요. 양도세만 쓴다. 자, 대표 예제로 들어갑니다. 자, 1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죠. 1번 무신고 과로가 포인트예요.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럼 20. 답은 1번이에요.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자, 무신고 2번 사기 부정이다. 50이 아니라 40이지. 사기 부정하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뭐라 그래? 사형, 오형이라 안 해요. 자, 그 다음 과소 10%죠? 근데 과로가 중요하죠.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럼 10이죠. 20 틀렸네요. 자, 과소 4번 사기 부정이다. 50이 아니라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든 지방세든 가산세죠. 1일 0.022. 20% 틀렸네요. 자, 해설도 수정해서요. 최근에 개정됐다고요. 10만원당 25가 아니라 22. 납부.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헷갈리면 안 돼요. 국세든 지방세든 1일 10만원당 22, 25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26. 자, 지방세를 물어보네요.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고 가산금,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옳은 것 1번. 점 지방세의 가산세는 지방세에 뭐가 된다? 세목.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할 때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완납하지 않았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어요. 3% 100분의 3. 3% 가산금 지방세니까. 그러나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중가산금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30만원 미만은 뭐를 징수하지 않는다? 중가산금. 이 경우 30만원 미만을 따질 때는 뭐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고지서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찍혀서 날라오면 세목별로 세목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까지. 가산세, 가산금 정리 잘 하세요. 자,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동일하다. 동일해. 그럼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 자, 이해를 붙여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때부터 달라. 그래도 고지서가 날라오면 지방세는 연체에 가산금이 붙고 국세는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도 고지 전에는 똑같이 붙어. 고지 후에는 연체하면 가산금, 국세는 연체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금은
지방세만 쓴다. 그리고 개정된 거 30만 원 미만은 안 붙죠. 중과상금 납부지연가산세 150 미만은 안 붙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